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황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네, 네. 자, 주말 저희는 잘 쉬었는데 네.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고 또 러시아 이 전쟁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이야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피크를 지나니까 그 사이에 묻혀있던 이슈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19, 뭐 오미크론이 지금 뭐 극성을 피고 있습니다만은 정점을 지나는 듯하니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또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네. 지금 눈앞에 보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뭐 2월 16일 날 뭐 침공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전운이 감도는 부분들인데 그것보다 더 지금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는 네.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막 지금 다시 물이 끓고 있어요. 지금 저 뭐 미국이 북경 올림픽 뭐 외교적 보이콧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네. 사실 몇 가지 일들이 굉장히 지금 뭐 국내에 잘 안 알려졌습니다만은 지금 물밑을 흐르는 흐름이 굉장히 이상해요. 1월 26일 날 WTO에서 중국의 미국 상계 관세 부과를 승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대해서 상계 관세 할 수 있다고 된 거예요. 네네. 저거는 2012년도 일인 그 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WTO가 중국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잘 아시겠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33개국 기관 통제 대상에 바로 추가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미국 경쟁 법안 그러니까 중국 경제법이라는 의회 통과하죠. 전날이 잘 아시지만 북경올림픽 그 개막날인데 아주 선물을 큰 걸 하나 팍 주죠. 네. 그다음에 2월 7일 날 그러니까 중국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다 그러고 이제 굉장히 큰 그렇죠. 반발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큰 게 나왔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 사이에 1단계 무역 합의 2천억 달러를 더 사주는 부분들의 합의를 하는 거를 통해서 관세를 내려줬잖아요. 네. 근데 이행 촉구가 지금 62%밖에 안 됩니다. 야, 이거 다 2년 안에 해놓기로 해놓아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지금 막 굉장히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바뀌었다고 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월 8일 그래 니네 안 사? 그럼 우리 대만에다가 1억 달러 무기 지금 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만 상대로서 대규모 무력 항공 무력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요. 자 이거는 그냥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내에 지금 그 큰 여론 흐름이 뭐냐면요. 아니 요새 인플레 때문에 고민한다며요 우리가. 네네. 그러면 관세 내려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기 전에 평균 관세율은 3.1%였어요. 그게 지금 트럼프가 그걸 어디까지 올려면 19.3%까지 6배로 올렸거든요. 네. 지금 7%대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아니 3.1%에서 19.3%면은 저거 철폐하면은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지금 대중 이건 뭐 정치적인 공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 관세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의 실패 아니냐. 그거를 그대로 지금 바이든이 이어받아야 되느냐. 관세 부과해서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수지 적자가 뭐 완화됐느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만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가가 이 굉장히 부담만 네. 가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대중 무역 적자는요. 지금 3,500억 달러가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14.5% 상승하거든요. 몇 년 사이에. 과연 그러면 지금 인플레로 지금 고생한다 그러는데 관세 없애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단계 무역 협의에 대해서 바이든은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1차 무역 합의 지금 빨리 하세요. 안 하면은 관세 유예했던 거 다시 원상복구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조사 이제 실시하겠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급망 재편 작업 가속화까지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올림픽에 서로 이제 남이 잔치집 할 때는 뭐 조금 이제 봐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20일 이후에 이 전체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무역전쟁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요. 2월 달에 이제 3월 10일 날 2월 인플레 동향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3월 14일, 15일 날 FOMC가 나오는데 이게 FOMC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들이 있고요. 바이든의 이제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이제 좌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뭐 우리나라는 여기에 유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월 달 FOMC 회의록 나오고 3월 10일 날 지금 CPI 2월 달 거 나오고 3월 15일 날 FOMC 있고 그 사이에 미중 관계가 굉장히 또 악화되고 우크라이나까지 온다. 아, 사고 다발구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FOMC 3월 달 것까지는 진짜로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러시아 전쟁 주말 사이에 이 이야기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역시 쉽지 않은 2월이 될 거다라는 것은 계속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